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소망은 오늘 마음이 좀 힘든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우리 첫 주에 추수감사 그 예배까지 두 주 동안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과 또 올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 감사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울림이 있네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는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명목상의 식민지 상태로 되어 있었지만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그 플리머스 그 앞에 항구는 없었겠죠. 그 포구에 배를 댔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Of Plymouth Plantation, 플리머스 개척기라고 할까요? 아주 미국 역사의 고전이죠. 그 이야기는 미국에 어떻게 청교도들이 그 필그림들이 미국에 개척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박을 하고 어디에다가 개척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국 정부는 그들에게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아직은 탐험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잘 알지 못했고 또 그곳에 있는 토착 원주민들과 어떤 이제 협상을 해야 할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배에서 일부가 내려서 정탐대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열두 지파의 대표처럼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윌리엄 브래드포드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정탐을 하다가 인디언들이 놓은 사슴 덫에 이 브래드포드는 발이 걸려가지고 공중에 발이 매달리는 그런 일도 당했는데 그 발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플리머스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개척하고 정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걸 가지고 배로 돌아옵니다. 배에 돌아오니까 브래드포드의 아내는 그 배에서 실족해가지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64일을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은 이제 정착을 시작했는데 겨울이었잖아요. 예. 혹한이 있는 겨울을 지내면서 당시에는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대륙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이 세균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접촉하면 그
자기들의 익숙하지 않은 세균 때문에 감염이 돼서 예, 그 면역력이 낮은 인디언들은 아주 부족이 멸망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개척하러 들어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겨울을 지나기 전에 100여 명에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래드포드도 병에 걸려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리고 이제 봄이 된 거죠. 예, 완판오악이라는 그 근처에 있는 예, 인디언 부락에 예, 이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초기부터 접촉을 한 사람들 중에 그들과 협상을 하면서 이제 협약을 맺고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한 동거이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지적인 충돌이 있고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해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 중에는 그 식민지를 이제 신천지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신천지보다는 다른 말을 쓰겠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술자들이 한 50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들 중에도 한 절반 정도 죽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척 작업은 더디었고 또 인디언과의 긴장 관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조달하고 했지만 한 해 지나고 거두는 것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것을 꿈꿔왔거든요. 가족을 잃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고 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오명을 안고 그러나 영국의 정체된 국교회의 신앙에서 그들은 뜨거운 자유로운 신앙을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이 프리처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그냥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계승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거둘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사장에서 원래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들이니까 감사를 올려드렸죠.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는 그동안에 이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세계 최강 대국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그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의 대가로 그 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아마 이념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고쳤습니다. 그 리비저니스트들은 어떻게 역사를 고쳤냐면 필그림들은 완판오악 인디언들에게 정착하는 법을 배웠고 곡물을 키우는 법을 배워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가 되었을 때 인디언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인디언들을 초대에다가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겉보기에 그림이 괜찮습니다.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에게 배웠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속화되었습니다. 물론 복음과 그리스도 신앙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 흐름들이 세속화되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터키 데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터키 잡아먹는 날 정말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인디언이 고마워서 역사에 남는 절기를 제정하게 되었을까요? 이 정착기를 쓴 브래드포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탐을 갔다 온 사이에 아내는 익사에서 죽어 있고요. 동료 절반이 겨울을 넘기지 못했고 자신도 사경을 헤매었는데 그리고 인디언들과는 늘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3년 동안 꿈꾸고 기도했고 64일간 배를 타고 그리고 이에 대한 생명을 잃는 대가를 기꺼이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코리 텐 부음 여사를 아시나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소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녀는 홀아버지와 자기 언니 베스티와 셋이서 신발 가게를 하는 아버지와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족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체포당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비밀 조직들이 그녀의 집에 와서 만약에 유대인을 숨겨준다면 자기들이 비밀의 방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방을 만드는 거죠. 벽을 개조해서 그래서 그들은 용기 있게 유대인을 7명을 받아서 숨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 했겠죠.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버지와 두 딸은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아버지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 언니 베스티도 결국은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두 자매는 악명 높은 독일에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로 알려져 있는 라벤스부르크. 우리는 그거 그 퍼즐로만 알고 있는데 라벤스부르크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수용소인데 그곳은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역겨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은 이 나치의 역사를 제3제국의 역사로 객관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로 얘기지 않고 그들은 역사에서 그것을 괄호쳐서 떼어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의 방식은 어떤 거였느냐면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도 정당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배설물은 넘쳐나고 그리고 악취가 있고 그리고 물은 모자라고 그들은 잘 씻지 못했습니다. 오물과 벌레, 모욕과 구타, 추위와 더위, 열악한 대우 속에서 그러면서도 또 11시간을 서서 일해야 되는 그런 희망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와 벼룩이었어요.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사정없이 덤비고 부는 이와 벼룩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언니 베스티는 너무 신실했어요. 동생인 코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코리는 우울했어요. 내가 다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벼룩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얘기합니다. 코리, 벼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성경을 들여와서 그 여자 수용소 안에서 매일 밤이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네덜란드 말로 화란어로 읽으면 그 중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멋진 풍경이 그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들은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 이게 발각되면 또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거의 모든 여자 그 수용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언니 베스티가 흥분해서 와서 이 코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코리, 경비원들이 왜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지 알았어. 벼룩 때문이었어. 그녀들이 벼룩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감시자들이 그곳에 오기를 싫어했고 그녀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겪은 벼룩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남자 성도들은 분명히 금방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허용하고 나치 수용소에 그 선행을 베푼 이들이 갇히게 하고 벼룩에 물리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부인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탄핵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맞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무신론의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운전 부주의라고 해도요. 혹은 한 사람이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가야 돼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럼 그날로 이혼할 거예요? 예. 내가 그때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예.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 예. 그때 첫 선을 보던 날 사거리 저편에 아, 저 사람 아니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었을 때 그때 돌아섰어야 됐어.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거는요 전혀 다른 인생관 두 개예요. 전혀 다른 인생관 두 개예요. 물론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병을 가지게 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몸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삶의 목적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입니다. 저는 원망하고 부인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건 무신론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상처와 트라우마로 보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정적인 태도를 내가 갖게 된 것도 상처 때문이라고 보는 것,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도 뭔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태도에 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상처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히려 항상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나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비극적인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약이 개발된 오늘날에도 역시 두려운 질병이지만 이전에는 그리고 고대에 갈수록 이것은 정말 천형과 같았습니다. 이 나병은 신경을 공격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세포의 퇴행을 진행시킵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 진행형이에요. 피부와 신경과 이 손발의 마디마디 그리고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고 흉측한 피부 병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염되죠. 전염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해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했어요. 예. 모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소유를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질병과 함께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감사할 만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들이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달랐을까요?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그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했을까요? 삶의 매 순간마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소망 있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매 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비가 쏟아질 때 주차한 곳에서 우산 없이 몇 걸음만 뛰어가려고 했어도 미간이 찌푸러졌을 거예요. 예고 없이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분노했을 겁니다. 다들 건강한데 자기만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우울해졌을 거고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삶의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요, 감사는 그럴 만한 대상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보이는 합당한 태도일 뿐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점차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태에 빠진 불행한 인간의 자화상. 이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나쁜 조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이유가 없냐고요?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생명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문둥병 걸리기 이전으로. 그래서 다시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또 조그만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다시 언젠가는 또 나병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 랜덤의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감사할 인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할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긍휼을 구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쿨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요, 그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은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복귀시킬 겁니다. 그들은 이 단순한 말에 의심 없이 순종합니다. 그들이 나았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은 약간의 그들에게 믿음의 프로베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청형으로 얘기하는데도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왠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씀의 권세는 제가 그때 있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을까. 그들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을 가면서 그들의 병이 다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작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웅변이 사실 필요 없었고 더 놀라운 주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감정입이 되시나요 지금? 요즘 유튜브에는요 몸 좋은 사람 하나만 떠도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말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요 거의 모든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알아요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그럼 벌써 구독자가 몇십만이 그냥 붙는데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개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의 눈빛과 말씀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감사의 내용이 될까요?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길을 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고 자기의 모든 신분과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급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9명은 그냥 내쳐 길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인 사람,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아유 뭐하러 와? 바로 갈 길 바쁜데 오여 가서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이것은 책망 이런 괘씸한 그 9명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니면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안타까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9명도 내게 온다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초대로 들리세요? 저는 예수님의 호소와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뭐 대가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감사라는 어떤 덕목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아프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 앞에 다시 놓여지게 될 거예요. 랜덤으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그런 불안한 삶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다시 일상화되어서 사랑의 신경, 감사의 신경세포가 죽어버린 영적인 나병 환자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하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라도 이 말씀을 비껴서 들을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할 겁니다.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생명의 구주를 만났고 그 생명의 구주는 자기의 질병을 실제로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맥이 좀 빠지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실제로 건지셨나요? 그냥 교회 신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 조금 설득이 돼서 그냥 교회 멤버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면 다시 지치고 조금 지나면 또 상처 입고 조금 지나면 사랑은 식어지고 조금 지나면 마음은 가라앉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죠.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되지 않는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수 없는 것 상처보다도 더 강하게 각인된 흔적, 트라우마보다도 훨씬 깊고 몇 배나 강력하게 내 삶을 견인해가는 흔적, 그런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돌아서도 스티븐 호킹에다 무슨 리처드 도킨스에다가 버트란트 러셀에다가 그리고 똑똑하고 노벨상 탄 사람 수 없는 무신론자들을 다 쓸어 모아놔도 결코 한 걸음도 돌아설 수 없는 내 안에 돌아설 수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가 나를 터치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나는 이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분만이 내 인생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라 비가 개어서가 아니라 병이 와서가 아니라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어렵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계시기에 그를 향해 우리는 감사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힘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시 이전의 자연인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지만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다시 낙심하고 그런 자신을 좀 덜 알아주면 분노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나 다 그러고 사니까 그렇게 복불복으로 사니까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나물려입니다. 그냥 장사미사입니다. 그냥 N분의 1 인생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암이 발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는 과정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 유일한 대상입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내가 불행하게 여겼던 모든 삶의 태도들을 그 암세포와 함께 버리겠습니까? 이 중에 없나 보죠? 몇 분 계신데?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감사하는 인생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해를 버리셨나요? 감사는 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조건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곁에, 네 앞에 있으니까 와서 나에게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그의 궁정에 들어설 것입니다. 아홉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높은 고도를 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기류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말을 관주로 감사하자라는 말과 같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자는 말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구원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감정이입하시고 예, 초자연적인 분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분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추럴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의 표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의 스텝을 in his steps 그의 스텝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어린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따라한 길을 당신도 간다면 당신은 감사하며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매일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불편한 내 인생에 불편한 방에 늘 들어와 거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기업에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과 깨어있는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현실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방이 좁아서 어밀조밀 놓여있지만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삶의 규모, 이런 감각, 이런 느낌을 내가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다음 두 주간 저희는 깨알 감사를 모을 겁니다. 삶의 다단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하루에 빼지 않고 세 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나눕니다. 저도 종종 거기에 서서 저도 매일 하려고 결단합니다. 하다 말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빼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사실 교회와 집으로 가는 우리들의 무미건조한 생활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효용성이나 목적이나 경제성이나 어떤 쓰임새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사용될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를 뿐이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경험상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고 조건이 달리고 따지게 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집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아까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지릅니다. 액수 가지고 망설인 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세계관입니다. 다른 인생관이고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과 다음 세대의 양육의 비밀을 심는 것, 섬기는 것, 난민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 하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의 고리가 되어서 뭐 사람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서시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한번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또 다음 두 주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 제안대로라면 하루에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결단하고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나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를 찾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감사의 표로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든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입술 열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